막 풀벌레 소리야 함께. 와, 밀키는 감성 캠핑. 이브옥 없으니까 진짜 감성 캠핑이 느껴진다. 와. 뭐야 너 임마. 내 광순 인스타 보고 왔지. 바로 냄새 맡았지. 와. 아, 오랜만입니다. 아니, 안될로 왜 온 거야 도대체? 둘이서 감성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 형, 원래 나랑 콤비야. 연명하지 마. 네 여기 전에 내가 먼저 찍었지. 아니, 어디 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남의 밖으로. 감성이고 나발이고 이성을 이렇게 생겼네, 지금.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거 방송, 개인 방송, 유튜브. 일단 여기서는 또 다르자, 느낌 자체가. 미키 네. 채널에서는 또 우리 둘만의 감성 아까 너무 좋았는데. 너 하두리 채널 잘 안 돼? 하두리 언제 찍었지? 98년도 사이버리아 그거잖아. 어, 또 여기부터 갖고 말이야. 어? 조회수 좀 올리려고 또 빨아먹으려고 우리 광수 말이야. 같이 어? 윈이 나는 거야. 시너지 효과. 어? 상승 효과. 여수와서 갓김치를 단 거야지 여기 와가지고. 야 텐트 치러 가라니까 왜 온 거야 너 이 새끼 진짜. 아유 맛있는 회. 뭐야 이거. 설마 이분. 와 진짜 여기서 또 분량 살인을 해버리네. 어? 아 뭐야 이거. 아 잠깐 키를 좀 놔두고. 어? 와. 야, 인사해. 3년 만이지? 와. 얘도 늙었어. 이게 서산에서 등장했던 그 인형이네. 진짜 이렇게 먹어요, 원래? 아니, 좀 인기 좀 얻어보려고. 부하 명예를 좀. 이거 뭐야? 오늘 소금장 찍어 먹는 건데, 이거. 오. 어? 아, 이거 껍데기를 씹어 먹어야지. 그래도 자기도 살라고. 살라고. 씹어 먹고. 임플란트 하기 싫으니까. 내가 봐, 아무 싫어. 아, 이빨 깨질 뻔 했네. 그래. 아, 맛있어 보인다. 이거 먹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것도? 아, 진짜. 아. 형보다 더 독해야지, 그러면. 야, 가난한 사람 옆에 더 가난한 사람. 감성이 앞... 완전 깨졌어, 진짜.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BMW 뭐. 샀잖아요. 그래, 야, 니 미키 영상 봤더니 이제 BMW 520D 샀더만. 형, 세월이 3년 지났으면 내가, 어? 저 통장에 있는 돈 싹 빼가지고 하나 장만했지. 근데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외제차에서 이러고 내리면은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게 봐요? 아, 좀 틀리게 보지. 틀리게 봐? 아, 어떻게 보는데요? 어. 내가 볼 때는 차 도둑놈으로 볼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뭐 차박하러 왔어? 나는 캠핑카 끈 것 같지. 아, 캠핑카? 캠핑카 없었잖아. 개조했어, 내가. 아, 차량 내부를 개조했다고? 내 기술력으로. 야, 이거보다 100배 나. 진짜로? 네. 형 가봐. 나 궁금해. 못 봤어. 진짜 본 적 없어. 정말로. 잠깐만. 그 전에 내가 선물 하나 줄 거였는데. 뭐? 뭔데? 어? 킹크랩 갖고 왔어. 형 좋아하는. 킹크랩? 어. 아이 이미 끝났어. 킹크랩 하면서 여기를 하는 순간. 감 없네 새끼야. 킹크랩 할 거면. 이거 시켰잖아 하렘에. 그렇게 꺼내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 나 킹크랩 갖고 왔어 해놓고. 저 봐봐 나와라. 아 몸 굳었다. 나와 이 하우스 새끼야 나와. 자 킹크랩 갖고 왔어. 아 진짜 한번. 딱 해갖고 이제. 아, 이렇게 하다 못해. 이렇게 와야지. 야, 이거 광수가 편집해주는 거야. 편집 안 시킬 거야, 이거는. 여기서 꺼내는 순간 끝난 거지. 잠깐만. 요거는 일단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자고. 근데 이게 냄새 장난이다. 냄새 잘 못 맡거든? 아니, 양말 한 40년 안 신은 냄새 난다, 이상한 거. 킹크랩 할 거면 진짜 이렇게 좀 킹크랩 샀다 오고, 뭐 박스 안에 이걸 가지고. 그렇지, 하다 못해. 여기서 이미. 여기 킹크랩,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볼 때 코빅 출연한 것 치고는 코빅의 위상을 네가 떨어뜨려 버렸어. 어차피 끝났는데 뭐. 이브어가 나와서 폐지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다음. 나 그 다음 편 있는 줄 알았다니까. 아 내가 최첨단으로 개조했지. 돈 들어가지고. 나도 여기 끼려면은 조금 이게 좀 이게 발전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려나 뭐 내일 보는 게 낫지 않나? 오늘 설치했어 오늘. 오미올 그때 오. 아니, 오늘 아, 그래도 싫어. 그래도 네 자, 네 혼자 자. 난 여기 잘 여기 엄청 좋더라고. 내가 봤을 때 무슨 몰카로 전기 의자 설치한 거 아니지? 아니야. 야, 정말 최첨단이야. 앉으면. 나의 기술력으로 만들었지. 일단 가볼까 그래. 오케이, 응. 가볼까. 아. 야, 엉덩이가 벗겨졌어야 되는 건데. 아니 부호 형이 진짜 어디서 잔 거지? 깼네 깼어. 나름 내가 봤을 때 뭐를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차 안에다가 뭐 네, 네. 평탄화 같은 거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잠을 잘 잔다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SM5 캠핑카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지 않을까. 최초지. 나 저렇게 평탄화 작업을 한 줄 몰랐다니까. 탑판 그러니까. 한 개로 조수석을 아예 뒷좌석이랑 완전히 그냥 완전 너무 좋은데? 뭐 무슨 캠핑카야 이게? 어? 이거 내가 만든 자작 캠핑카 시첨단. 키가 얼마죠? 166. 와. 내가 보니까 이거 174까지는 될 것 같아. 아니 옆에 뭐 물도 있네요. 세근에 맞아. 물도 있고. 나 식수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있네. 있을 건 다 있어 지금. 화장실. 바로 일어나서 옆에 가서 똥을 룬단 거예요? 아니지. 이거는 이제 빼갖고 저 안 보이는 데 써야지. 어떻게 한 공간에 있냐. 지겹도 아니고. 그냥. 이불이 대박이야 이불. 진짜 이거. 와. 가정용 이불이지. 아니 이거 만드는데 한 얼마 정도 들었어요? 3만 원. 에어컨 켜고 잤더니 입 돌아가는 줄 알았네. 해 떠서. 해 떠서. 아 해 떠서 켰어? 신발이 왜 이렇게 커요? 앞만 짜라 봐봐. 안 거라고. 사이즈 봐봐. 이불은 저 옆으로 치우고. 와. 여기는 이제 장롱. 이불장, 이불장. 이거는 이제 커튼. 옷을 걸면서 이제 햇빛 가리기도 하고. 이 평탄화가 아니라 이거. 평탄화야. 의자가 힘이 없어서 제껴진 것 같은데. 아니, 날 맞춰놨어 내가. 합판. 이 광채형 관짜듯이 내가 짰거든. 이게 요가 매트. 이거를 짜는 거를 어디서 짰어요?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제 공장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어. 아침에 약간 등이 베이더라고. 그래갖고 여 뒤에다가 또 이거 또 하나 넣었지. 아 요거를 공간에 요걸 하나 넣었네 이렇게. 와 나름대로 또 뭐 해놨네. 그럼 요거 만드는데 3만 원은 뭘로 드는 거야? 합판값. 합판값하고 내 인건비. 합판값은 얼마예요? 합판은 이제 사무실에 있던 거 재고. 그러면 합판값은 공짜고 재고고 형 인건비도 공짜잖아요. 내가 다 무료로 했지. 근데 그거를 굳이 계산하자면 3만원. 3만원. 잠시만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아 이거 수술을 해야 돼. 호텔 문 열듯이. 그렇지. 누워보시죠. 거미줄이냐 거미줄이. 잠깐 어디요? 잠깐만 있어봐. 야 머리카락이 여자 머리카락이다. 이거 끊겼다. 말이 안 되지. 잠깐만 있어봐. 보이나 이거 머리카락? 뭐야 여기 왜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 왜 머리카락이 여기 낑겨있냐? 누구야 도대체? 와이프. 뻥치지 마. 와이프 머리카락 나는데. 아 형이 내 와이프 머리카락 어떻게 알아? 미안. 와. 어디 딱이야. 야, 와. 노숙하러 온 사람 같다.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 공짜로 차 이제 마탱이 가서 안 타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괜찮은데 생각보다. 다리가 좀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약간 위로 올라와 봐. 그래. 와. 괜찮대. 됐네. 허리가 너무 떠 있어서 이거 내가 볼 때 자고 일어나면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아. 뒤로 허리가 공간이 너무 떠 있어 지금 약간. 이거 형한테 안 맞는 저고 나한테 딱 맞아. 어제 솔직히 어때? 좀 잘 잤어요? 잘 잤어. 너무 잘 잤어. 일단 형 이거 내가 또 준비했어. 번개탄. 3류단이 9류 개그를 하고 있어 여기서. 이거 그래 네가 이마 방송을 못하는 거 아니야. 코빅 개그맨이잖아 형은. 그냥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누가 널 뭐 누가 형 개그맨이야. 이거 마술사잖아. 아 개그맨이지. 나 유튜버. 가슴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아니야? 뭐가 많이 보인다? 가슴이 너무 안 본 사이에 많이 컸어 내가 이제. 자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여기는 이제 광채형 같은 사람들 여기다. 영양가 없는 사람들 오면은. 그렇지. 여름에는 여기가 이제 그 한증막으로도 이용이 되네요. 한증막으로. 야 진짜 살벌하다. 지하는 또 누구지? 이게 한 13년 되는 물건이거든. 예, 첫돌이 자식 13살 됐어. 2016년이네. 7년 전이 7년 전. 예, 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갔겠다. 소금이네? 소금이라서 이거 안 상한 거지. 딴 거였으면 이거 완전 이거 썩었다, 썩었어. 그렇지. 저희들 아끼는 슬리퍼 이제 며칠 전에 끊어졌어. 운명하셨거든. 준비 왔어, 준비 왔어.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발견했어. 형,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새콤이네, 새콤. 검술 할 줄 아나, 검술? 전혀 몰라. 왜 주먹이 있는데? 가만있어. 뒷좌석이랑 여기랑 아니면 드릴로 뚫어가지고 여기를
뚫어버리면 여기에 얼굴이 나오고 좀 길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제 검사할 때마다, 차량 검사할 때마다. 아, 맞네. 1년에 한 번씩. 막아야 다시 막고. 막 자동차 검사할 때. 테슬라나 보니까 여기 뚫려 있던데. 그거 폴딩을 한 거지, 저희가. 아. 그렇게 되는 차들이 있어. 뭐 K3나 아. 이런 차들 폴딩이 되더라고. 전문용어 나온다. 폴딩 나온다, 폴딩. 아, 네. 내가 한번 누워봐. 아, 누워봐봐. 이 차의 또 단점이 뭐냐면, 북주저 앉았어. 아이씨, 내 침대. 다리가 안 닿을까, 다리가 일단은 광수. 어때? 이 세단으로 간단하게 캠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쁘진 않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효율을 냈다. 와. 의자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지. 아, 그러면 됐지. 나는 강제로 거기 뭐 안 넘어가는 부분을 부셔가지고 아예 뒤로 제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발 쪽이 아예 그냥 화상을 입을 것 같은데. 단점이 있어. 술 먹다가 대리기사를 부르면 조수석에 한 명이 누워서 차고 가야 돼요. 두 명에서 탔을 때 대리기사를 부르면 여기 대리기사님 타고 한 명은 누웠고 한 명 누워 있어야 되고 한 명은 이제 타고 실제로 그렇게 온 적이 있어. 와. 안전벨트가 있어 이게. 이렇게 하고 하나는 다리 타고 이게 철저하게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잖아. 이거 약간 그 암벽 등반하다가 사고 나면은 헬기에 실려갈 때 아 맞아 묶어가지고 옆에 대리기사님 옆에 타면서 뭐 정치 얘기나 이런 거 하시잖아. 근데 이제 네가 얼굴 방향으로 저쪽 바꿔주면 돼. 그래. 같이 대화를 해야 돼. 대화할 거면 반대로 얼굴 이렇게 얼굴을 바꿔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해서 기사님한테 저기 뭐야 원래 대리기사님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 제가 학교를 정년퇴임하고 대리기사를 하던가 아니면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아 그러시구나 말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 아이 컨택을 네가 계속 해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나왔다. 이거는 남이 채워줘야 돼. 자기가 못 채워. 아, 자기가 못 채우고.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아니지. 다리도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 다리도. 아직 호송차네, 호송차. 근데 여기는 단점이 이 목이 냉동육이 될 수 있어. 에어컨을 키면 여기가 이제 그 냉동육이 될 것 같아요. 냉동육. 요즘에 그 원터치 텐트도 3만원 보단 비싸거든요. 그렇지. 3만원 치고는 꽤 괜찮다. 반 키가 170cm 밑으로는 꽤 괜찮다. 저 캠핑카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저기는 왠지 그 부자들이 타는 느낌이잖아. 저 캠핑카 봐봐. 그러니까 저런 캠핑카는 미국, 여기는 이제 그 멕시코 난민. 지금 이걸 만약에 팔면은 요건 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내가 헤이딜러 보니까 가격 측정 불가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값보다 요 평탄화 작업이 더 많이 들어갔네요. 3만 원이 더 비싸지. 그 캠핑카 빌려서 숙소로 쓴다 그러면 얼마에 빌려줄 용의가 있어요? 이거 적어도 기름값 포함되니까 에어컨 기능도 되니까 한 7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와, 야 모텔에서 자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네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갈 수 있잖아. 그 대신. 잠깐만. 홈이 괜찮은데 이 줄이 대박이야. 줄이 완전 이부호처럼 너덜너덜해. 말고. 자, 여기. 여기 봐봐요. 세상에. 물티슈인데 물이 다 말라서 건조해 지금. 거지네 거주. 깨끗해졌잖아. 캠핑카 치고 피는데 몇 초 걸려? 이거? 이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오는 거야. 0초네, 0초. 이거 운전하다가 발 옆으로 누우는데. 그러면 차값 0원. 0원. 캠핑카 평탄화 하는 거 3만원. 3만원. 총 캠핑카가 3만원이네요. 그렇지. 이 차까지 다 해서 3만원.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